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숙보. 최혜림, 배성재 아나운서는 SBS 아나운서, 전설의 오디오 기수.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존 레전드의 Save Room 드렸습니다. 1 0시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아, 최혜림 배성재 아나운서는 SBS 아나운서 전설의 오디오 기수. 어,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집사부일체 예능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군요. 집사부일체 멤버들이 SBS 사옥에서 뉴스 체험을 하는데. 아, 조정식 아나운서가 최예림 아나운서와 제가 입사 동기인데 전설의 오디오 기수다라고 했다. 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전설의 오디오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최예림 씨도 여덟시 뉴스 메인 앵커고요. 저도 뭐 어, 전설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김환이라는 제 후배가 어, 저를 까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아, 비디오를 안 보고 뽑았어, 배성재는 이런 식으로. 물론 제 후배인데, 까기 위해 만들었던 용어인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예능에까지 나왔군요. 예. 김환은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예. 김환이 남긴 그 3대 유산이 있죠. 예. 오디오 기수 드립, 그 다음에 주시은이 인권, 뽑아놓고 튄거, 그 다음에 김환숙직이라고 주말마다 SBS 아나운서들이 고통받는 아, 밤샘숙직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TV뉴스 펑크 내서 만들어진 그숙직을 예, 싸놓고 튀었어요. 예. 자, 어쨌든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결자해지로 어, 죽을 때까지 추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노, 예. 아무튼 제 목소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배텐을 매일 밤 들으시면 전설의 오디오 기수의 목소리를 1시간 동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록방도 합니다. 고릴라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고요. PC용 고릴라 앱이 새롭게 리뉴얼 됐으니까 고릴라로 이용하실 분들은 S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칼슘 다리 몽댕이 님이 형 감기 기운 있어요? 코소리가 많이 섞이네. 그래요? 감기 기운 전혀 없습니다. 가끔 그냥 컨디션이 그런 거예요. 전설의 오디오는 풍부합니다. 예,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부터 월요일은 더덕 퀴즈데이 아니고요. 막 나가는 용한 상담데이로 바뀝니다. 상담 솔루션도 막 나가고 속도도 스피디하게 막 나가는 정용국 씨의 용한 상담을 함께 할 거니까 고민 쌓인 월요병은 이 코너에서 풀고 가세요. 고민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김문자 100원 월요일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상스러운 상담을 해드릴 거라서 사실 저희가 수트를 준비해 놓고 엄청난 도전에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도 긴장해 주시고요. 여러분 괜히 저희한테 함정 파놓고 다리 헛디디게 하지 마시고 저희는 헛디디지 않습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모에서 마스크팩 세트. 40년 전통 바로그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의 는은 결혼중개 여보야,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노랑통닭, 공구마켓, 반올림 피자샵, 난민구닷컴, 양조옥정제일풍경채 조광페인트,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이브자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한양행 지르텍, 자담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2588 대리운전, 포스코건설, 농심과 함께합니다. 프리선언 박상근님 27일이 생일입니다. 성재형님 축하해주시고 주말에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할 예정인데 응원해주세요. 아, 뒤쪽은 저희가 베텐이라 응원해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생일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이네요. 감축드립니다. 자, 채팅창엔 좋은 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예, 요것만 챙겨가시고요. 몰랑몰랑 성재님, 성재형님 베스타그램에 축구게임 프로 승격 인증샷 올리셨던데 진심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I'm back 이라고 써놓으셨던데 혹시 형 몸무게를 은연 중에 100kg 고백하신 건가요? 배피셜로 100m 아웃 하는 날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 자릿수입니다. 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I'm back. 예, 돌아왔다. 내가 프로의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드린 겁니다. 백돼지라고 하신 분을 싹다 차단해 드립니다. 예. 아, 4870님, 베디도뷰의 세계 보시나요? 뭔지 아시죠? 예, 부부의 세계. 어 10화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아, 이게 좀 답답하네. 요 역시 완결된 뭐 다음에 봐야 되는데 괜히 중간에 보기 시작해 가지고. 자, 더킹 영원한 군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파리57님 올해 4 0살 중학교 교사예요. 어, 형이 인터넷에손 씻기 영상 올린 거 보고 벤치마킹해서 찍어 온라인 수업에 활용했어요. 반응이 나쁘지 않더군요. 인싸 된것 같아 기분이 좀 묘했어요. 다른 홍보 영상 찍을 예정 없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홍보가 아니라 챌린지로 이어가는 거라서 어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냥 파리57님 아, 선생님이 그냥 이어가시면 좋은 겁니다. 누구든지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 감사드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감기 환자는 줄었다고 하던데 음손 씻기가 이 기회에 많이 익숙해지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8197님 오랜만에 왔는데 장폭세 어디 갔나요? 네 <laughs> 너무 오랜만에 오셨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쎈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월요일로 이사 왔습니다.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피디들에게 멋진 수트 착용 기회를 주는 게스트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저는 네. 실제로 우차살 하면서 저 때문에 피디가 슈트를 두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음. <laughs> <laughs> 전가가 있다. 아, 네. 두번줄 그으신 분이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굴러온 코너가 박혀 있던 코너를 빼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4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되던 어. 더덕 퀴즈쇼가 네. 그 엄청난 명성과 오명을 뒤로 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네. 솔직히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 아직까지 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음. 어, 그거 재밌었어, 맞아.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 코너를 원래 진행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다시 이리로 오면서 용한 상담소를 버릴 수 없다. 음.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도전자가 <laughs> 의위에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laughs> 저게 솔직히 네. 사실적인 이유죠. 네, 응모자가 없어요. 적당히 더러웠어야 되는데. 음. 예, 질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더덕 퀴즈쇼는 이제 막을 내리고 가끔 이제 스페셜 코너로 돌아올 예정이긴 한데 음음. 이제 월요일은 정용국 씨의 주특기인 상담 코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고민 상담 요몇주 맛보기로 해보니까 쫄깃한 맛도 있고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음. 월요일 코너로 일단 과감하게 이식 시켜보려고 하는데 일단 <laughs> 첫 방이죠 오늘. 생녹 방일 때도 네. 사고를 몇번치셨잖아요아 네. 사고 전문가죠. 예. 네. 생방송이라서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영국 씨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음 제가 하는 얘기는 배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예. 의견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배텐과도 관계 없고 SBS도 관계 없는 얘기를 혼자 그냥 는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폭로가는 네. 얘기입니다. 예. 자, 아, PD들의 무덤이 여기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 아, 소문 듣고 <laughs> 찾아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몸을 사려야죠, 아, 일단. 곧 폐지될 프로그램이라 들으러 왔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은 예. 좀 다릅니다. 수트 미리 다림질 해 놓자라고 하신 분도 음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 저희가 위대한 도전 네. 네. 정용국 씨라는 상스러운 방송인을 <laughs> 네. 생방송으로 <laughs> 상담파에서 <상담사에서. 웃음> 예.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덕퀴즈쇼는 분기별 특집으로 가는,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네, 좋습니다. 자, 어. 문자가 왔습니다. 9 9 9 1님 용국 형님의 용국 TV를 띄엄띄엄 보고 있어서 그런데 편집은 누가 하시나요? 음흠. 편집은 이제 그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 제주도에 이혼한 제 친구가 있어요. 아그 그 이혼자? 네 이혼자. 예. 그 친구가 이제 뭐 이혼 경력도 있고 편집도 잘하고 잘라기를 잘하더라고 이렇게. 음. <laughs> 그래서 그 친구가 담당을 해주고 있고 음. 그 친구 직업이 원래 컴퓨터 쪽 직업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 정도는 땡을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laughs> 정도 치면 왜냐면, 안 돼요. 저희도 그 슬램덩크에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래프리들에게 선을 그어 줘야 돼요. 네, 딱 여기까지예요, 그냥 네. 그 헤드폰 써 달라고 요청이 지금 박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열 님, 정용국 형님의 사, 프로필 사진이 너무 살쪄 있는데 지금은 많이 뺐잖아요. 다시 안 찍으실 건가요, 프로필? 아, 이게 제가 이제, 그,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프로필을 한 두, 세번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굉장히 이게 어색해요. 어. 뒤에 크로마키 입고 그냥 혼자 서가지고, 근데 거기 그 사진기사분들이 개그맨들한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재밌게요? 음. 뭐 어떻게 재밌게 해요? 아니, 표정을 뭘 주면서 하든가. 좀, 음. 자, 자, 실감 나게 좀 웃기게요? 그렇죠. 더 크게 웃어요? 아니 난 지금 웃을 기분이야. 자꾸 웃으려는 거예요. 어, 못하겠더라고 이거. 그래서 그것도 프로필도 <laughs> 예. 한7년 됐는데 스트레스가. 아 그냥 저 앞에 어떤 그 모델분들이 먼저 오셔가고 찍고 있었어요. 예.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좋습니다. 네, 자 음. 고개 좀만. 우리는 자 재밌게요. 아뭘 재밌게 지금 서 있는데 <laughs> 어떻게 재밌게 서 있어? 예,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맞아요. 네. 아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힘들죠 그 이거. 사진 찍을 때, 어, 특히 이제 어디 인터뷰 언론이라 음. 할 때. 저는 미리 물어봅니다. 사진 찍어야 되나요? 그래서, <laughs> 아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 저 그러면 아.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이거 굉장히 어색하고요. 네. 진짜 봤을 때 아니 표정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이미 끝났는데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좀더 좀 더, 아니 진짜 넘어갔다가 턱이 빠질 지경이 되니까요. 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네. 채디창에 수트 입더라도 재밌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재밌게요. 아, 재밌게요. 아, 예, 일단 몸을 사려야 돼요.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막 올려주세요. 으흠.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1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이님이 보내셨습니다. 스물여덟 살 남자입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사귄 지삼 년이 넘었고요 음흠. 여친은 서른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며 내년에 결혼하자고 자꾸 제게 재촉하는데요 저는 서른두세 살쯤에야 결혼하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여친과 헤어지고 싶진 않은데 어쩌죠 이야, 이 고민은요 정말 실제로 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가 굉장히 많이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거든요. 예. 다투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개구맨들이나 개구우먼들 좀 보고 있으면 이런 경우를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여자보다는 남자분이 추진하는 결혼이 좀더 빨리 되더라고. 아, 네,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력 이런 게 남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귄 지3 년이 됐고 여자분은 2 0 대에 하고 싶고 남자분은 3 0대 초반에 하고 싶다. 음. 여기 빠진 얘기가 있죠 난좀 자유롭게 (3년) 정도 놀고 싶다 <laughs> 그 얘기가 빠져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어, 이 여자친구랑 사귀고 싶은 걸 계속 유지하면서 결혼도 이제 난 너랑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면 중요한 게첫 번째 뭐냐면 이 여자분한테 난 무조건 너랑 결혼을 할거에라는 확신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둘이 합의를 좀 봐서 이제 남자분은 서른 뭐두살에 하고 싶고 여자분은 뭐 (29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조건 싸우거든요. 음. 그러니까 좋아해들 결혼 준비인데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 적정선을 잡으시는 게두 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핑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그 확신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근데 믿어야 음. 되잖아요. 음, 일단은 아 보통은 이제 집을 하나를 얻어주죠. <laughs> 그 와이프분 이름으로. 음. 어, 난 결혼할 거야. 예. 말로만 하지 말고 한데 뭔가를 보여줘.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음, 혼인 서약을 먼저 하자 가서 부부를 하자 그걸 또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으흠. 그러니까 일단 그 여자분이 느끼실 수 있게 내가 이거 준비해 놨어 니네 앞으로 해 놨어 확신이 딱 들거든 그런 게 없이 말로만 하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음. 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 네. 자 아무튼 조금 어 사이즈가 크네요 너무 그렇죠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첫 사연인데 네, 네 잘못됐네요 그래요. 음. 자 슬슬 불안불안하고 <laughs> 과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어. 여기까지 딱 예, 그만... 대출 받아야 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출이요? 예, 에이, 아닙니다. 대출까지는 대출은, 아니고. 대출은 아니고, 음. 제생각엔 이미 대출이 있어요. 음. <웃음> <웃음> 더 이상 안 나와 이제. 네. 네.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 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영국의 음. 연애 학계론. 아, 제가 이런 사연들을 많이 봤는데, 어,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laughs> 네. 굉장히 큰 문제라서 결국은 많이 헤어집니다. 네. 네. 채팅 창양도 헤어졌다가 서른 두 살에 다시 만나라고 <laughs>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비가이드. <laughs> 거 되나요? 네, 됩니다. 네. 나, 네.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서른 두살 때니까. 음, 그때까지 네가 있으면 결혼하겠다. 음. 음, 절대 안 나타나지. <laughs> 자, 그러면 편안하게. 뭐 예, 네. 여러분의 고민으로 넘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월요일로 옮겨왔고요. 정용국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혜민님, 네일 쉰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면접도 떨어지고요. 알바라도 할까 싶은데 면접 보러 가려면 알바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알바라도 할지 취준에 집중할지 고민입니다. 아전이 대목에서 면접 보러 가려면 알바하면 안 되겠죠라는 그 문구에서. 아, 이 사람은 일을 하기 싫다 지금. 아, <laughs> 그게 보여지거든요. 음.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일자리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서 그렇죠. 알바도 하면서 이제 그 취준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음, 알바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날짜에 지장이 없으려면 주말 알바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정말 봄물 터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다시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때는 더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으흠. 그러니까 일단 알바로 생계를 유지 하시면서 생활에 지장 없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쪼개서 쓰면서 취준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으흠. 네 곱창집에 주말 알바 필요한가요? 저희는 이제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직원도 <laughs> 필요 없고 곱창도 필요 없고 뭐 사장, 선기여, 사장도 사장도 필요 없다 다, 간판도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지금 <laughs> 손님이 있어야 뭘팔거 아니야? 예. 저희는 코로나를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laughs> 산산 조각이 됐습니다. 아 예. 네. 시님 경제 상황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예.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에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알바도 면접을 봐요. 예. 네. 아니 근데 곱창집에 곱창이 필요 없는 거는 뭐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laughs> 그 손님이 안 와서 된다는 얘기. 예. 네. <laughs> 그 정도로 맞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지금 박살 났습니다 백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백신이 필요해요. 네. 예. 힘들죠? 그래요. 어. 자, 이분께 그러면 일침드립니다. 네. 용국이의 일침. 알바를 하고 싶지 않으면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 <laughs> 왜? 뭘 대출을 받으러 고요 대출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 버틸 수가 있어요. 절실해집니까? 예, 이게 왠지. 성재 씨 같은 분들은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에, 이러는데 저같이 이제 20대부터 대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대출은 내 친구다. 음. 이렇게 편하다. 왜냐하면 음. 돈을 빌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돈 빌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음.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돈은 빌려주는 곳에서 빌리는 겁니다. 그게 은행이거든. 근데 그거를이용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돈 갖다 쓰고, 돈번 다음에 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좋아요? 아, 어, 내 친구는 대출이다. 내 친구는 대출. 어, 네, 대출 우정.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잘만 금융, 이용하면 시로를 해라. <laughs> 그렇죠. 금융이 답이에요, 여러분. 네. 네. 버텨야 됩니다. 네. 자, 6250님 자취를 하는데요.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점점 자주 오더니 한번 오면 3,4일을 있다가 가요. 음흠. 냉장고가 다 비면 가네요. 제가 편하게 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이제 와서 싫은 티낼 수도 없고 그냥 참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기분 나쁘지 않게 더 이상 안 오게 할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아 이런 친구 꼭 있습니다. 네 본인도 눈치 없는 걸 아는데 음. 그냥 얘기하기가 싫어서 음. 그냥 오는 거예요. 아. 어,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이게 왜냐면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이 친구가 오므로 일어서안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딱 비우고 갈 정도면 청소도 안돼 있고 욕실도 마음대로 막 쓰고 음식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이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줄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 친구를 찾아가서 본인의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이혼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싸우셨는데 아니, 괜히 갑자기 부모님을 끌어들여요. 아, 그러니까 이혼까지 아니고 그러면 사실 왜 꾸며내? 크게 싸우셨는데 어머니는 약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당분간 와 계실 것 같다. 음. 아, 어, 와 계신다. 어, 나 너무 불편하다 지금. 예.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버지가 이제 좀 많이 싸우셔서 나한테 매일 집에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 어, 나 너무 불편한데 큰일났다 이거.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눈치를 싹 보겠죠. 하, 진짜 큰일이다 진짜.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그다음부터 안 옵니다. 음. 간단하죠? 음, 정말 간단합니다. 그 친구한테 고민을 해야 돼요. 아, 효륜씨님답게 <laughs> 아버님을 끌어들여라. 네, 왜냐면 어머니는 왠지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다투셨으면 좀 오래 계실 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이렇게 굉장히 친한 사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음. 서로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 안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유두열님이 여자 친구를 만들자. 음, 그거는 제일 힘든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아버지가 편해. 제일 필요한 건 가족을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잘 편합니다. 그렇죠. 여자친구 언제 만들어 이거를? 친구가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하는 사이가 되면 어떡 하냐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가야지. <laughs>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건데. 아, 둘이 잘 맞을 경우엔 내가 무조건 나가. 네, 내가 나가야 되는 아, 거고 이제 둘에게 이제 네. 허락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본인 욕하고 친구가 본인 욕하니까 중간에서 본인이 잘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어, 기분 나쁘지 않게 더 이상 오지 않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기분 네. 나빠야 돼요. 기분 나쁜 얘기를 할 때는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근데 얘는 다시 와. <laughs> 네. 이런 애들은 눈치 없는 게 그냥 생활 습관이야. 네, 진짜 아버지한테 한번 인사만 드릴까? 이렇게 와요. 네, 잘못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불편한 게 편한 겁니다. 음, 좋아요. 기분 좀 나쁘게 해야 안 옵니다. 네, 욕도 한번 하고. 자, 아, 막 나간 영한 상담소 1부까지는 그래도 뭐 수트이블 일은 없었던 것 같아. 요몸 예. 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마이걸의 살짝 설레어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SBS 생활정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총 67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7,500여 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병상 중 상당수가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와 일반 진료 간의 균형을 맞추고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의 일부를 다시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확진 환자가 없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감축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가까운 국공립 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봐도 좋겠죠.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메시.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에 배송제의 텐 중에서 뱉이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로 옮겨와서 새롭게 자리 잡은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영국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안내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 생활, 불가피한 외출 시 보건소에 사전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 개인 용품을 꼭 사용하시면서 건강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낼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저희도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공지해드리고 고지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아, 여러분도 이제 저한테 이제 선 넘는 드립. 선 넘는 짤 생성해 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는 분들 있죠? 예, 그분들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PDF 떠 놨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방이 이런 고지도에라고 질문. 저희, <laughs> 저희 지상파 방송파예요. 예. 네. 자, 정영욱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익명 황 님. 네. 룸메이트와 배달음식을 번갈아 계산하고 있는데요. 문득 눈치채보니 제가 돈을 더 많이 내네요. 음흠. 룸메가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차례엔 냉면이나 분식같이 저렴한 걸 시키고요. 제 차례는 피자나 비싼 시키, 치킨을 시켜요. 솔직하게 따지자니 포만나고 은근실덕 가격을 맞출 수 없을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laughs> 역시 범죄는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이 친구 알고 있거든 이거. 범죄까지는 무조건... 아니죠. 네. 음. <laughs> 이런 친구가 그러니까 앞에도 지금 보면 친구가 와서 냉장고를 털어간다. 예. 이 친구도 지금 음식값인데 내 거는 비싼데 자기 거안 비싸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음식 갖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거기에 돈까지 같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참 얘기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아, 이 근데 예. <laughs> 근데 는눈 그렇죠. 근데 막 초반에 뭐라고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넌돈안 쓰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네. 어차피 저는 딱, 딱 보는 순간 그냥 어차피 안볼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할말다 하는데 네. 이제 룸메이트가 또 이렇게 사이가 또다 틀리다 보니까 음. 이런 거는요 살짝 잔머리를 써서 이 친구와 음식을 크로스로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녁 여섯 시야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늘 내가 시키는 날인데 아니면 그 친구가 시키는 날인데 오늘 뭐 시켜다 먹을까? 그러면 난 생각이 좀 없어 먼저 먹어 일단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먹은 거니까 자기 계산을 하겠죠 네. 도착을 했어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어? 아, 나도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고 싶다. 하나 시켜야겠다. 음. 그럼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가 시킵니다. 이런 예. 거를 이제 한두번 정도 해줘요. 이 친구가 눈치를 채요. 음. 채는데 이 친구도 얘기를 안 하거든.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배달 음식으로 한 20만 원 정도 먹는 것 같아. 나 이거 쓰는 거 너무 진짜 지출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 20만 원씩 걷어서 그냥 그 시켜 먹는 통장 하나 만들자. 깔끔하게. 아. 머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도 이제 아 걸렸네 걸렸어 <laughs> 공동통장을 만들어라.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나중에 커져요. 사이즈가 커지거든 무조건. 눈치 못 채는 친구들도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시킬 때 본인의 아이디를 시키면서 <laughs> 포인트 같은 걸좀 받는 거지. 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음식 갖고 음식은 되게 즐겁고 기분 좋게 먹어야 되는데 처음 먹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기분 좋은 음식을 좀더 재미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 음. 그런 거죠. 먼저 돈낼 사람을 정한 다음에 메뉴를 정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싸우지 않을까요? 예. 일단 니가낼 거야. 음. 어, 알았어. 고른다. 일단 음. 무섭잖아. 일단 뭘 고를지. 조각 고른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소고기 시킨다. 한 대씩 때리는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 예. 그러니까 먹기 전부터 기분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일단 같이 합의를 보셔서 룸메이트니까 어, 무조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라디오가 좀 컨셉이 음. 어, 남자 라디오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지 <laughs> 이제 대부분 라디오는 뭐 커플끼리, 부부끼리 음. 뭐 이렇게. 음. 아웅다웅 하는 얘기들이 오잖아요. 네. 저희는 다 친구들끼리 옵니다. 친구들끼리 오고 친구들끼리 돈 잘못 들은 사연들. <laughs> 이게 돈 잘못 되고 배신하고 막 <laughs> 이런 네. 이런 사연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원래입니다. 음. 어, 이게 친구를 사귈 필요 가 없다라는 것을 배텐 보면서 느끼게 앞에서는 돼요.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을 하면서 네. 뒤로 저희한테 사연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음. 음. 잘못된 얘기들만 많이 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laughs> 이 싸움에서 이길려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laughs> 그게 남는 겁니다. 네. 네. 공동 음식이 있을 때 전투적으로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자면 됩니다. 자, 다음 고민 네. 2606님이 보내셨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가고 있는데 발바닥에 모기 물린 데가 너무 가려워요. 저희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laughs> 예. 옆에 앉아있는 여성 승객에게 제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은데 가려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국스님 <laughs> <오. 웃음> 진짜. 예. 다비션. 어 예. 아, 이분은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이요? 발바닥 아, 모기 사연 전화 연결. 이 발바닥 모기 물린 것 때문에 가렵다는 분에게 전화 연결을 했어. 이렇게 하찮은 사연으로? 아 진짜. 예. 쉐딩창에 굳이 뭐하러 하냐고. 이걸 하지 마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어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생방송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아 좋습니다. 장치요 장치. 네 좋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어, 저는 광주에 살고 있고요. 네. 음, 광주에 사는 익명 익명의한 모씨로 하겠습니다. 익명한 아. 씨요. 아, 음. 어, 아, 광주 광역시인가요? 예, 경기도광아니니다 광주 광역시. 음. 나이가 네네. 20대인가요? 어, 20대를 넘어가는 네. 30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30대라고 하세요. 예. <laughs> 네. 주변에 아, 친구 아, 많이 아, 없죠? 아니, 그냥 3 0대 30대지 20대를 네, 넘어간 사실은 <laughs> 자 어쨌든 그러면 서울로 올라오시다 지금 사연은 아니죠 지금 버스에 계신 거 아니죠? 아예 지난주였습니다. 아 지난주에 보내신 음. 거구나. 네네. 아니 근데 난이 사연이 웃긴 게 뭐냐면 요즘에 모기가 많이 없지 않나요? 아 근데 아, 제가, 제가 네. 잠자는 곳이 약간 좀 습하고 더워서 그런가 또 음. 발바닥을 또 물려가지고 찜질방에서 자는 건 아니죠? 네. 아, 저희 집에서 잡니다. 아침에서. 네, 음. 죄송하지만 모기 관이라 무좀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서. 아, 음. 아 깨끗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안볼안불 안 거예요. 분위기하신 <laughs> <계신> 거예요. 그 <됐고요. 웃음>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제 경험담 전 고속버스나 이런 걸 타면 옆에 자리가 남았을 때 거의 아저씨들 앉으시던데 음. 여성분이 어. 앉으셨어요? 아 저도 어, 진짜 여태 살아오면서 네. 여태 아저씨가 등산복 입은 그런 아저씨를 만났는데 네. 어, 그날은 진짜 너무 운이 좋아서 음. 아리따운 동년배 여성분이 음. 앉았습니다 근데 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가려웠는데 어, 그때 이제 구두 신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또그 엄지발가락이랑 중지발가락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면은 그 네. 양말로 살짝 긁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음. <laughs> 우선 그걸로 임시방편을 하고. 음흠. 중간에 휴게소가 도착했을 근데? 때 음. 빨리 뛰어 내려서 어떻게 네. 좀 조치를 취했다 아.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연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네요. <laughs> 어 지저분한 사연을 <laughs> 이렇게. <왜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딱이 사연을 보고 <laughs> 네. 느낀 게 뭐냐면 혹시 그 여자분이 본인을 한 방에서 쳐다봤나요? 안 쳐다봤죠? 어 근데 그좀 네. 아, 전에 휴게소 내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중간에 그 2인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네. 거기가 또 델리만주 맛집이거든요. 네. 거기서 델리 만주를 사서, 네. 다시 자리에 앉고, 음흠. 옆에 분이 이렇게 약간 좀제 델리 만주를 막 음. 흘려보는 눈치가 있길래. 음, 그럼 본인 생각이 드는 그냥... 거고, 네. <laughs> 그거를 누가 못 먹어서 훔쳐서 아 그걸 누가 쳐다봤요 그거를 아니요 네, 분명히 분명히 자, 찾아봤습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네. 그만하시고요 예 알겠고요 네.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정영국 씨 이거 음. 그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네. 가끔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laughs> 네. 해결해야 될까요? 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사연은 보내면 안 된다. 음. <laughs> 저 해결 방법은 그렇습니다. 음. 본인이 긁그 거를 네. 예기도 사연으로 배 자주 들으세요? 아 매일 매일 듣죠 매일 매일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사연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베텐이랑. 아, 그렇죠. 약간 좀 취했나 봅니다. 네. <laughs> 네. 차단 차단.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날 네. 잘 넘어가셨다니 다행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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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광주에 사시는 익명 한님께 영국이의 일침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네. 일침. 자네 발을 안 긁어도 어차피 관심 없어요. 음. <laughs> 네. 어차피 네. 관심 없어. 우리의 네. 아, 그 상상이야 그냥. 꼬부기 파리희님이 여자분은 다른 라디오의 최악이라고 사연 보냈을 것이다. <laughs> 네. 그렇다는 거. 예. 일단 베테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네, 넘어가고요. 네. 그 혹시 솔직히 느끼셨죠? 그 여자분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 느꼈습니다. 네. 됐어요? 네. 네.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본인도 알아요. 자 그동안 베텔에 하고 싶었던 말씀 혹시 있으셨나요? 해주세요. 아저 어, 진짜 저희 베디랑 윤복신 음.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롤 모델인데 이렇게 정말 음. 통화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직장 생활 하시나요? 아 어, 네. 맞습니다. 원래 아부 같은 걸좀 잘하죠 성격상. 아 입에 붙었죠. 붙었네. 네. <웃음> <붙었대>. <웃음> 네. <웃음> 아니, 좋은 얘기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laughs> 아니 말하는 투가 너무 <laughs> 자연스러워서. 알겠습니다. 네. 예. 자한 청취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이, 사회생활을 잘하시네요. 역시 확실히 잘해. 예. 내공이 있어. 이런 분이 이제 후배로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자, 2117님 걸로 넘어가겠고요. 네. 어, 이런 사연 소개하는 데배 텐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상파인데. 있는데, 어, 월요일부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전화 연결은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 음흠, 알겠습니다. 예. 2117님 카페 매니저인데요. 자꾸 손님들이 바닐라 시럽을 손 세정제로 착각해서 고민입니다. 아예 카운터 안쪽으로 치워 드리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건 안 된대요. 손님들이 편히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나. 시럽 손에 짜고 손님들이 짜증 내실 때마다 저까지 스트레스인데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 음. 이분이 이제 매니저분님께서 그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음. 손님들이 이제 끈적끈적한 시럽을 손에 묻히고 이 매니저한테 소리를 지르거든요. <laughs> 아, 뭐야 이게? 아, 진짜. 되거든요. 네. 그쵸. 손님들이 그냥 넘어가면 본인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근데 자꾸 올 때마다 자기가 뒤고 하니까 음. 스트레스 받는 건데 차장은 이제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에는 본인이 없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규정상 밖에 있는 게 낫다. 음. 근데 본인이 봤을 때아 너무 불편하다. 간단한 게 있습니다. 붙이면 돼요. 음. 컴퓨터를 딱 인쇄해 가지고 이거 이제 그 앞에 그 바닐라 시럽. 붙이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안 보는 문구들이 있어요. 네. 예, 예를 들어 뭐 당기시오, 음안 보죠. 당기시오 써 있거나 아니면 폐문예 음. 이렇게 항상 그거 밀죠. 고정 밀어요. 예. 네. 네. 고정문 항상 밀면서 머리 부딪히고 <laughs> 넘어지고. 근데 네. 이제 바닐라 시럽도 왠지 이제 본인이 네. 처음에 보자마자 판단한 그 이것은 손세정제야라고 음. 판단한 것을 어, 아마 그냥 믿고 음. 짜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만약에 붙이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예, 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담는 용기. 용기 자체를 누가 봐도 이거는 최정제 용기가 아니다. 거기다 담아야죠. 바나나 모양으로 해놓까요 그것도 괜찮다. 음... 나중에 갖고 가지. 이뻐서. 아 바닐라 시럽이구나. <laughs> 어. 그러니까 바닐라 시럽 이렇게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될거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사장은 실물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욕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와가지고 7억 짜면서 음. 아우 뭐야 이거 하면 한순간 진짜 다 던져버리고 싶거든 자동으로 손을 씻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손을 씻으라는큰 배려로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화장실 어디에요 저기입니다 저, <laughs>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냥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거기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고객한테 할 말이 있어요 거기 적어놨는데 아못 봤네.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안죽었으면 먼저 어떻게 하기 영혼데 이거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예, 네. 자 이게. 발상의 전환. 결국 음. 손을 씻게 됩니다. 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laughs> 하나를 추가를 네. 해서 그렇죠. 음. 네. 아 어차피 반대로 한 것보다 낫잖아요. 음, 그렇죠. 세정제를 <laughs> 거기다 짜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 느낌을 알죠. 예. 손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괜히 이제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실업까지 손에 붙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분한테 다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전차에 네. 해골 마크 붙여놓자고. 해골 아, 마크. 그거는 보통 이제 뭐 음. 차량 정비소에서 쓸수 없는 그렇죠. 용액 같은 데다 넣는 거죠. 네. 화기연금 뭐 이런 건데 음. 화기 이제. 느낌나게 해골 마크를 붙여놓으면 자꾸 사람들이 또 물어봐. 예. 이건 뭔가요? 이렇게. 그렇죠. 본인도 편하게 일해야 되니까 음.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독극물표시처럼 해골 마크를 붙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음흠. 뉴스에 나옵니다. 네, 조심해야죠. 배성죄를 사한오라님이 손세정제랑 나란히 두면 오히려 읽어본다. 그렇죠. 비슷한 게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긴 합니다. 아, 네. 그럼 나중에. 어, 똑같은 거 어떻게 하다가 어 여기다가. 아 헷갈려,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붙여야 <laughs> 돼.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이분께 용국이 1침. 이거 붙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 붙여야 됩니다. 네. <laughs> 밤새야 돼요. 네. 자 익명방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4월 초에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4년의 경력을 지녔고 저와 같은 날 완전 신입 한 분도 함께 입사했어요. 여기서 문제는 그 신입이 저를 입사 동기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저한테 회사 욕과 상사 욕을 하고 친한 척을 하는데 저는 동기가 아니라 선배 아닌가요? 지적하자니 꼰대가 된것 같고 고민이네요. 음, 음. 이게 왜 선배인가요? 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 발상같이 갈때 잘못됐어요. 왜냐면 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차사가 없어졌습니다. 잘못했어요. 네. 거기 있던 개그맨들이 일부가 KBS에 가서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선배입니까? 아니거든요. 생각이 음. 잘못됐어, 지금. 그렇죠. 음. 아무 뭐 거기랑 또 업계마다 다르긴 하죠. 근데 약간 네. 느낌상 나는 지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음. 왔을 때 나를 선배 대우를 해 줘야 된다. 아, 이렇게 얘기한 건 너무 꼰대 같은데. 라고 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땐 누가 봐도 동료입니다. 동료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이 친구의 형이 되고 싶어도 그분이 나를 형이라고 안 부르면 안 되는 관계인데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직을 일부러 하신 건지 으흠. 거기서 이제 나가라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불편하니까 나가. 자꾸 이렇게 따질 거면 나가 나가.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30대 남자분들이 옷을 사러 가요 친구랑. 네. 이거 어떠냐 입어봐. 아저씨 같은데? 아니 아저씨야 원래 그 사람은 본인이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요. 아난 꼰대가 아닌데 너무 꼰대 같아 보일 수가 있어 음. 인정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음. 자 꼰대력은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옵니다 이거 어차피 티가 예. 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회사마다 경력을 음. 인정해줘서 경력직으로 들어간 건지 그걸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걸 인정 안 받고 그냥 신입으로 들어온 거면 동기죠. 동기죠. 예. 부차하게도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예. 난 원래 경력이 있었어 그리고 경력이 있어서 들어오면 이제 호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은 이제 뭐 입사는 가이 했... 입사 동기인 건 맞지만. 네네. 예, 회사 얘기는 사실 할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처음 다니신 거잖아요, 이 회사는. 네. 아까 예. 좀 회사 칭찬한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직급이 문제입니다. 네. 직급 똑같고 급여 똑같으면 친구야. 어쩔 <laughs> 수 없죠, 없죠. 뭐. 네. KBS 경력 있는 배성재도 최일림하고 동기잖아. 봐. 동기죠. 봐는 <laughs> 아, 저는 경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신입으로 다시 시험을 봤을 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 문화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가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봤을 때익명 박님께서 아 나는 경력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약간 본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좀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동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족보가 꼬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흠. 사실 인생 족보로 살지 않습니다. 네. 네. 족보의 뭐 약간의 그 순서 차이 이런 걸로 인생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솔직히 이제 이게 약간 이런 부분은긴 한데 네. 제 생각은 약간 이분과 다르다는 거. 빨리 선배들보다 더잘 나가시고요. 그렇죠. 네. 네. 익명박님께 용국이의 일침. 본인은 꼰대가 맞습니다. <laughs> 감추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감추려고 하니까 원대력과 뱃살은 감출 수 없습니다 네 튀어나왔어요 이미 네. 자 임정훈님 아, 곧 어버이날인데 저희 친형이 백수입니다 저랑 한살 차이인데요 형은 이번에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laughs> 빨래하면서 효도를 하겠대요 네. 이런 상황에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를 드려야 형도 눈치 덜 보이고 부모님도 행복해 하실까요 참고로 제 월급은 한달에 (240입니다) 음... (10프로) (24만 원인데) 예. 아, 대충. 아 벌써 답 나온 거예요 <laughs> 네, (10프로인데) 예. 이제 이거 (12만 원씩)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냥 (10만 원씩) 아... (10만 원씩) 하고 이제 (4만 원은) 한 고기 정도 고기를 사와라. 그러니까 1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예. 10만 원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음. 이런 걸 갖고 와서 이제 형은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예. 이제 그 자기가 막내의 느낌으로 저는 솔직히 이런 사연들이 베트남 꽤 오잖아요. 음. 근데 약간 저는 느낌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드리는 뭔가는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우면안될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 형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죠. 형을 밀어내면서 아이 기회에 <laughs> 어. 형보다 위로 올라가라. 음. 엄마, 솔직히 형이 무늬만 형이지 제가 나요. 아 네, 음. 어머니 결혼할 때저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음. 자, 형 같이 와, 같이 와, 다 축하할 거야. 형 고기 먹어. 어, 고기 먹어. 어, 내가 먹는 거야. 내가 쏘는 거야한두세번 정도 얘기해줘야 돼. <laughs> 턱턱 걸리게. 아 여기서 서열을 한번 뒤집어라. 네. 네, 그래서 일단 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형 같이 축하해드려야지. 형뭐줄거 없어? 행주를 들고 있어. 자, 자 어머니 10만원, 형, 아버지 10만원, 그리고 어, 형. 꼼수를 해요. 아, 이게 <laughs> 뭐지? 4만원, 거기 사온 예. 거, 형, 가서 여기 좀 해. 이렇게. 아. 응. 그래서 분위기 좋게. 이 상황에 상속비율 조정을 해버려 <laughs> 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선물 준다는데 부모님이 너무 뿌듯하시지. 음그 와중에 형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아들, 막내 아들 기특하다.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티를 항상 내고, 고무장어 벗고 와 고기 먹어. 어 고기 먹고. 이런 느낌. 형 먹고 저기 설거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고무장아 끼고 먹어. 네 이렇게 음. 할수 있는 거예요. 아하. 동생이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이방원저라고 하시니까. 네 본인은 이제 돈을 주는 거고 음. 그말 그대로 그 형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 구두닦이 이런 느낌이니까 예 네, 약간 몸으을 때우잖아요. 그래 저는 그래서 형보단 본인이 우선 순위에 있다. 음. 괜찮지. 네아 부모님께 10만 원씩 드리고 음. 4만 원형 주자 <laughs> 이제 <내가> 형이다. <laughs> <laughs> 그랬을때 괜찮아. 어떻게 예. 괜찮고? 청취자 분께 땡친 겁니다. 으흠. 아무튼 이런 건데 부모님 쪽에서 나쁠 거 없는 게 형이 좀 자극을 받아서 나중에 더잘된 다음에 그렇죠. 동을 동생을 찍어 누르면서 네. 용돈을 더 크게 드리는 거야 서로 배틀이 붙는 거예요. 부모님 좋은 거죠. 용돈 배틀. 예. 아들 키운 보람이 있다. 꼭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야, 작년에는 우리 막내가 이든 이번엔 또 이런 큰 애가 일어나요 어, 좋다.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네. 임정훈님께 용국이 1팀

자, 오늘 정영욱 씨와 함께 그래. 아,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를 월요일로 옮겨와서 생방송으로 과감한 도전을 해봤습니다. 야기, 어떠셨습니까? 약기 확실히. 아, 본인이 만족을 못했다? 네, 더 세게 붙여야 되는데, 예. 아, 저는 이제 한번 세게 붙이는 순간 혼자 이제 베텐의 얼굴을 드림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음. <laughs> 오늘은 그냥 잘 넘어갔고, 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또잘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금 다들 아쉬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쩌라는 건지. <laughs> 진짜. 아니 사고는 사고 냈다 그러고 약하면 결, 약하다 그러고 결국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예. 언젠가 갈라지죠. 어, 스님 스님 오늘 몸살인 것 같다고. 음. 일침에서 말 삼키는 게 보였다. 이 <laughs> <라고 하신 분. 웃음> <laughs> <laughs> 녹방 여포 생방 초선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네. 예, 오늘 전화 때문에 수트각은 피했다. 음. 아까 전화 연결 해주신 광주의 그 한모 청취자님이 시간 벌어주셨죠. 저희 시간도 벌어주셨고, 음. 어 그나마 그분이 욕받이가 돼주셨어요. 네, 그분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커피숍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이제 쌍욕 만 한. <웃음> <웃음> 네. 자 정용 씨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자 배성재 텐 오늘 끝곡은 코드쿤스트 꽃입니다. 소득합니다. 양 꿈꾸세요.